둘러다니는 못낭비 트렌드. 이 무서운 흉흉한 세상, 이 밤거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마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눈을 번뜩 뜨시고 짜자잔. 네가지고 조스만 하는 자식은 왓다시의 그릇이 한방음은 천극회인 듯이. 약간 이거는 좀 우리 흥에 올랐을 때 안녕 미우들, 재미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한번 도전적인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집에 둘러다니는 돈낭비템들, 정말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정말 쓸모가 어디 한 구석구석 옆구리나 엉덩이 사이사이 쳐다봐도 구석구석 아무것도 쓸게 없는 그런 물건들 영업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미우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제 영상 볼 때마다, 아니 언니 저런 아이템은 어디서 구매하냐, 집에 왜 굴러다니는 거냐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하나하나 꺼내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미우들 오늘 통장 날라갈 준비하라고. 영업 당하려나? 그럼 제이미 영업사원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첫 번째 상품입니다. 자,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TLQKF 티셔츠입니다. 이거 대체 뭐 어디다 쓰냐고 여쭤보시는데, 네, 글자 그대로 지금 당장 키보드에 한글로 바꿔서 얘를 그대로 타자를 쳐보세요. 네, 이 티셔츠의 정체는 바로 18입니다. 제가 진짜 이거 이번에 차 사고 난 썰 푸는 영상에서 제가 이 티셔츠 입고 있었거든요. 제 마음에 가득 응어리진 저의 아주 속상한 마음들을 어떻게든 표현하고자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글씨가 써져 있는 티셔츠를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유쾌하고 정말 상쾌하고 이걸 입고 있으면 말 안 해도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티셔츠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입는 걸 추천드리냐면, 일단 첫 번째로 회사에 입고 가세요. 회사에 회식이 있는 날 아우터 안에 입어주세요. 그리고 자꾸 마음에 안 드는 상사나 자꾸 마음에 안 드는 동기가 꼽사리를 주던지, 아니면 술을 자꾸 먹인 권유한다든지, 자꾸 쓸데없는 꼰대 같은 소리 할 때, 팀장님 근데 여기 고깃집 왜 이렇게 더워요? 그래서 아우터를 깔끔하게 벗어줍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내미세요. 물론 이 티셔츠를 입고 가슴을 이렇게 내미세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그 마음에 안 드는 꼰대 사랑스러운 어르신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겠죠? 근데 사실 어르신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는 뭐냐? 여기서 포인트. 순수하고 맑은 눈을 하시고, 더워. 내가 지금 덥다는 것에 치중하여 손짓을, 제스처를 날립니다. 여기 너무 덥죠, 그쵸? 그 상대방이 약간 기분 이상하잖아요. 미우씨, 가슴에 그거 좀, 그 뭐라고 적힌 거예요? 그때 대답을 해요. 그때 순수하고 맑은 눈빛으로, 왜요? 이게 뭔데요? 나 몰라, 나 진짜 우리 남동생이 샀는데 전 몰라요. 음침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욕을 날릴 수 있는 티셔츠입니다. 유들 영업 당하셨나요? 어때요? 괜찮죠? 아니 나 이렇게 글씨가 깔끔하게 이렇게 너무 들어간 게 나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미우들 이 티셔츠 어떤 상황에 쓸 건지, 1번 티셔츠 어떤 상황에 쓰고 싶다 말씀을 해주시면 유쾌상쾌 통쾌한 댓글을 보자마자 요거 티셔츠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세요. 갑자기 즉흥 이벤트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아이템 나가겠습니다. 바로 돈말이 휴지예요. 100달러가 새겨져 있어요. 이 돌돌말이 휴지 놈은 도대체 어디다 쓰냐면, 자 우리 미우들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이 돈말이 휴지는요 그냥 진짜 더러운 상황에서 써요. 먼지 닦는 요 정도도 아니야. 그냥 진짜 더러운 걸 닦거나 한 일주일간 내 장에서 썩어난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는 그 시간에 엉덩이를 빡빡빡빡, 사람이라면 닦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바로 이 휴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휴지를 약간 이런 표정으로 쓰시면 돼요. 자, 팔짱을 끼세요. 그리고 이 휴지를 보고 말아서 바로 닦습니다. 겨드랑이도 닦아주세요. 다시 한번 썩 소리 날리면서 변기통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뭔가 약간 내가 억만장자라서 나는 돈으로도 내 엉덩이 닦는다. 다들 돈으로 까불지 마. 나는 돈을 이런 거 닦는 사람이라고. 자자자자 올리세요. 자 경매가 올라갑니다. 우리 미우들 영업 당하셨죠.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까끌까 그래요. 소리 들리시나요? 정말 이게 엉덩이를 닦는 순간 내 살갗이 약간 같이 벗겨나가는 그런 것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물건 영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미 영업사원. 자 우리 호신용품 하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 미우분들, 그리고 혼자 사는 1인 가구 미우들 모두 손을 들어주세요. 자자 문신토시입니다. 바야흐로 한 몇 개월 전에 쇼츠에서 그 퇴폐적인 그런 느낌의 영쿡 양아치 느낌? 힙
걸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샀는데 얘가요 퀄리티가 너무 제가 기대한 거와 너무 다른 거. 제품 상세 설명 페이지를 잘 안 보고 마구 샀더니 이거는 반투명한 재질도 아니고 그냥 진짜 팔토시 옷 입는 것처럼 입는 그런 문신토시예요. 그리고 쿨토시 뭐 기능도 없어. 시원해지는 기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마냥 제가 서랍에 처박아 놓고 진짜 환불조차도 정말 떠올리지 않았던 그런 저의 쓸모없는 아이템, 방구석 아이템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소개를 영상에서 하게 되네요. 암튼 이거는 우리 미우들 어쩔 때 쓰셔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워머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포즈로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에게 딱이겠죠? 이 팔토시와 나의 야들야들한 살, 내 진짜 살까지의 경계선을 반팔이나 티셔츠로 가려주시고 이러고 계시면 됩니다. 어쩔 때 이러고 계시면 되냐면 약간 밤, 정말 늦은 밤이어야 돼요. 왜냐면 요 워머의 이질감이 보여지면 안 되니까. 우리 미우들 술 먹고 혼자 집에 갈 때 얼마나 위험해. 저도 딸 키우는 사람 입장으로서 정말 정말 우리 미우들 걱정됩니다. 그럴 때 이런 팔토시 하나 껴주시고 무릎을 진짜로 꿇고 이렇게 의자의 한쪽에 발 올리고 이렇게 계세요. 그리고 살짝 거북목 바이브 해주신 다음에 동서남북 한 2초간 쳐다보시면 돼요. 눈을 두 번 깜빡이면서 약간 무서운 남자가 지나갔다? 어? 이 새끼 뭐야? 그 두려운 눈빛을 들키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팔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살짝 보시면서 이 손으로 핸드폰을 보시면서 해결했나 보네. 이런 멘트, 이런 가증스러운 멘트 하나 날려주시고 딱 쳐다봐주세요, 그분을. 뭐야? 제이미포유 추천도서 두 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우들. 이건 진짜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미우들 영업 당하시고 계시는지. 자, 지금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 첫 번째 도서부터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앤설북이라고요, 여러분. 랜덤으로 약간 조언이 들어가 있어요. 조언이나 응원의 말. 자, 이게 어쩔 때 쓰는 거냐면 어떤 일에 대한 걱정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오는 막 혼돈스러움이 막 나에게 막 영향을 끼칠 때 그때 바로 그 도서를 펼치셔서 기도를 한 5초 정도 하세요. 제이포에 롱런할 수 있을까요? 랜덤으로 한 장을 이렇게 펼쳐요. 그럼 여기 조언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신을 사랑하라. 무슨 말이야, 씨. 제이미 포유가 롱런을 하려면 결국 내가 나 자신, 이 제이미가 제이미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지 더 많은 컨텐츠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올리고 그 내가 사랑해야지 우리 미우들도 나를 사랑해주잖아요. 이런 깊은 뜻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 술자리에서 하면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진지한 고민할 때 다 얘기 들어주고 분위기 푸는 용도로 탁 올리세요. 야야야 손 올려. 5초만 질문 생각하고 아무 페이지나 펴봐. 반응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 뭐래. 두 번째, 아 뭐야 또 이딴 걸 가져왔어.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뭐야? 야, 안 해. 안 한다니까. 아유, 진짜. 다 어쨌든 펴본단 소리예요. 내가 한 3초 정도는 구박을 받고, 내가 3초 정도 놀림은 받되, 이 책에 몰입해서 이 책이 너덜거리기 시작한다고. 다음 영어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긴장하세요. 약간 호러로 갑니다. 짜자잔. 데스노트. 안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영화나 혹시 만화 보신 미우들은 다 알 건데 이 데스노트가 뭐냐면 그 만화 애니메이션상의 악마가 박진영 씨 닮은 악마가 있거든요. 이 데스노트를 주인공에게 건네주나? 그래서 이 데스노트에 사람 이름을 적게 되면 그 사람이 내가 적은 그대로 죽게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어디다 쓸 수 있냐면 정말 쓸 데 많아요. 근데 저 인간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냥 뭐야 막 장난식으로 적으면 안 돼. 그러면 기분이 하나도 안 풀려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진짜 못됐던 전전 남자친구. 와, 생각만 하면 막 이가 갈려. 이가 막 마모돼, 갈려서. 그런 사람 하나 생각을 하시고 김아무개라고 합시다. 어두운 방 안에서 데스노트를 쓱 서재에서 꺼내세요. 그리고 썩소 지으세요. 나 또 이런 짓을 저지르는군. 미치겠다. 이런 표정으로 데스노트를 꺼내 드신 다음에 책상 앞에 앉아서 스탠드를 탁 키세요. 웃으면서 넘기신 다음에 한 장을 탁 펼치고 집에 깃털펜 같은 거 있으면 좋아요. 깃털펜으로 김아무개 63 빌딩 꼭대기에서 설사 마려워서 1층으로 내려가다가 바지에 쌈. 그러면 기분이 싹 풀립니다. 사람이 정말 희망하고 진심으로 뭔가에 임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심으로 죽어라 하고 쓰면 난 약간 또 쫄보라서 진짜 죽을 것만 같은 거야. 이거 팁인데요, 여러분. 저만의 약관사항을 넣어요. 나만의 계약해지사항. 뒤져라 적어놓고 단 그 자식이 사과를 한다면 이 데스 계약은 끝이 난다. 그러면 말끔히 뒤지지 않는다.
자, 우리 미우들 지금 반응이 핫한데요? 큰일 났다 진짜. 이거 영업했다 이건 진짜. 아, 그리고 마지막 팁은요 여러분, 진짜 나를 항상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정말 열받아. 이거를 학교에서나 뭐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이걸 끼고 다니세요. 빠르게 걸음걸이 하면서 지나다니. 나중에 그 사람이 딱 나 이거 안고 있을 때 또 나한테 역같은 짓을 한다 이러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야래하는 니까짓고 조스만 하는 자식으로 왓다시의 그릇이야 한방음은 천국후행 됐네. 다섯 번째 나가보도록 할게요. 뭐 이상하게 생겼죠? 물병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안에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방음항아리예요. 방음항아리. 보자마자 혹해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미유들 어우 반응이 핫해요. 아주 그냥 소리 지르고 싶은 미유가 많은가 봐요. 저처럼 우리 집이 복층이니까 밑에 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울고 싶을 때 저는 진짜 막 우는 편이거든요. 소리 지르면서 그래야 확 해소가 돼요. 저는 진짜 5분 정도 그렇게 울면 탁 말끔하게 우울한 게 싹 사라지는 스타일인데 밑에 막 가온이 있고 애기 돌아다니는데 2층 올라와서 엉엉대고 울 수 없잖아. 그때 그냥 이렇게 울려고 이런 상상을 하고 구매를 했어요. 이건 너무 쓰레기였어. 이거 진짜 이런 쓰레기가 어딨어 또 이 세상에. 진짜 이런 쓰레기가 없다 진짜. 아 나 영업하는 거였지? 맞다. 아 자 영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매 제품 바로 이거는 가짜혀입니다 여러분. 자 탐나시죠? 너무 기분이 나쁘게 생겼어요 진짜로. 한 대 패고 싶어. 이거 보세요. 진짜 혓바닥 같죠? 아 근데 이게 조금 너무 불쾌한 게 좀 보라색이라서 진짜 뭔가 좀 잘린 지 오래된 혓바닥 느낌이 나요. 친구한테 갑자기 이거 물고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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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내 옆바닥 아니지롱 이런 거 상상할 거 아니야. 그런 아이템 영업 되시나요? 다음 쓸모없는 제품 나갑니다. 이번 영업템입니다. 바로 마스크예요. 우리 서비스 직하고 있는 미우들에게 추천합니다. 손님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 상대가 제일 힘든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상대하는 직업에서 이 입꼬리가 경련올 정도로 정말 계속 웃어줘야 되는, 특히나 또 그런 직업이 있잖아요. 그런 미우들 그냥 웃지 마세요. 이제 이상한 손님들 상대할 때 그냥 이거 끼세요. 네네. 이거 나 가만히 있는데 웃고 있는 것 같죠? 손님이 아니 저기 표정이 왜 그래요? 이러면 왜 그러세요 손님? 불만 있으세요 손님? 컴플레인 걸어보세요. 저 웃고 있잖아요. 웃고 있는데. 우리 또 연약한 미우들, 남자든 여자든 연약한 미우들을 위해서 이 무서운 흉흉한 세상, 이 밤거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마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조커 마스크. 귀신보다 또라이가 더 무섭다 그러잖아. 술 먹고 집 갈 때 수상한 사람들 뭉쳐 있어. 그러면 이거 슬며시 끼세요. 주머니에서 꺼내서 눈을 번뜩 뜨시고 그 사람들 앞에 딱 지나갈 때 탁탁 걸음을 한번 멈추고 그 사람들 쳐다보고 하면서 막 빨리 지나가세요. 네 발로 기어도 좋아. 자, 그리고 마지막 영업템이 있는데 이거예요. 저는 이런 모자들 진짜 하나씩 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MFP 미우들은 당장 지금 경매가 올려주세요. 자, 참여해주세요. 자, 일단 이런 왕모자 같은 거 꼈을 때는 그냥 컨셉 잡을 수 있어요. 뭐 술자리에서라든지 파자마 파티 했을 때, 친구 집 놀러가서 술 먹을 때 그냥 애들한테 컨셉질 하세요. 그냥 술 따라 어허 누가 반항을 하느냐 이런 컨셉질 너무 재밌잖아요. 애들 한 번씩 부려먹을 수 있고 5초 동안 이런 모자들을 하나씩 집에 놓은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 집에 파자마 파티하러 가면 너무 재밌달까? 하나씩 컨셉 지어줄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저예요. 약간 이거는 좀 우리 흥에 올랐을 때 이거 한번 선글라스 같은 거 껴주고 진짜 애들 자지러진다니까? 개그 욕심은 많은데 애들을 어떻게 웃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당장 이거 사요. 이렇게 들썩이면서 진짜 흥을 느끼면서 한번 와줘.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요거 미우들 이런 약간 좀 애들 한번 군림해, 애들 위해서 군림해보고 싶다 이런 미우들은 이 모자 추천을 할게요. 너가 나랑 감히 짠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난 진짜 은혜로워. 난 은혜로운 사람이지. 자, 이렇게 해서 미우들 정상적이지 못한 영업 영상이 끝이 났어요. 혹시나 영업 당하신 물건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 너무 의기소침해질 것 같거든요. 저 유튜브에 다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저 이렇게 소심해지다 보면. 두려운 거 맞아요. 저 두려운 거 맞으니까 댓글로 제발 달아주세요. 뭐가 영업이 됐다고. 알았죠? 미우들 약속. 진짜 꼭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집에 굴러다니는 애들 한 번씩 풀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풀게 되어서 저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지금까지 했던
제품에 대한 그런 추천 멘트 뭐 다 농담인 거 아시죠? 물론 데스노트만 빼고 이 악플러들아 내 볼펜을 한 방이면 다 지그지그지그 나가리 됐네. 이 악플러들 빼고는 우리 미우들 오늘 정말 다 농담인 거 아시죠? 그러면 1초라도 재밌었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는 영업당한 게 하나라도 있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냥 재밌게 보셨다면 그냥 가셔도 좋아요. 그러면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